자, 민철이 다시 합니다. 아까 빨간색 펜 없애는 거 먼저 할까? 아니면 C 문제부터 계속 이어서 할까? 없습니까? 오케이. 빨간색 타도하러 갑시다. 다시 A의 1번. I am interested in art. I'm interested in art. 뜻은? 나는 예술에 관심이 있다. 예술에 관심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트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다?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무슨 뜻이야?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이 꼭 외워야 할 숙어. 숙어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표현을 하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단어가 모여 있는 거 숙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숙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Be interested in. 자, 그럼 이제 뭐하고 비교할 거냐? Interested 하고 Interesting 하고 비교할 건데, 그러면 이건 Interest를 설명했대요. 자, 뭐 Interesting하고 Interested를 비교할래? 아니면 Interest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부터 얘기를 시작할래?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interest Interest의 뜻이 뭐다? 흥미롭다. 틀리고 있네요. 이런 뜻 아니고요. 흥미를 가지게 만든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그건 무슨 시야? 인트러스트. 하다시 하다시면 뭐 붙일 자격이 있어? ING. ing 붙일 자격도 있고, 또 무슨 변신도 해. 3단 변신도 하겠죠. 인트러스트는 불규칙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 변화할 거고, 인트러스트 Interested, Interested가 된다. 이세 번째, 두 번째 녀석은 뭐 들어있는 녀석이고? Did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얘 뜻은 두 번째 녀석이, 얘랑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얘 뜻은 뭐란 말이야, 그러면? 흥미를 가지게 했었다. The game interested me. 그 게임이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다. 누구를, 나를.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더라? 세 번째 연습. 내가 뭐뭐뭐뭐뭐 씨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뭐뭐뭐뭐 씨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습니다. 얘 뜻을 입장이 바뀐 어떤 시래. 그게 뭔 소리야? 얘 무슨 뜻이란 말이야? 세 번째 연습. 가지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을 당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걸 당한. 되게 이상해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알았어, 그래. 자, 그 게임이 너를 이걸 했단 말이야. The game interested me.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당한 거겠네.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이란 뜻이라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걸 당한이란 말을 너무 뭔 소리인지 이상하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흥미를 가지게 흥미를 느끼는 하면 되겠네. 흥미로워하는 하면 되겠네. 흥미로워하는이라는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 그러니까 I am interested 하면 내가 뭐 한다? 흥미를 느낀다. 어디에? 예술에. 예술에. 왜? Interesting art이기 때문에. Interesting은 몇 가지 뜻이야? 두 가지. 뭐 아니면 뭐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중 하는 중이.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이란 뜻도 있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란 뜻도 있으니까,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영화,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책, 좀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밌는 영화, 재밌는 책, 이런 표현. 재밌는 영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재밌는 영화, Interesting movie. 재밌는 책. Interesting book. 그래서 interesting book을 읽고 I am interested in the book 한다고요.
이걸 보고 뭐와 뭐의 차이냐? ing형과 ed형 형용사 어떤 시의 차이점입니다. ing형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이란 뜻입니다. ed형으로 ed로 끝나는 어떤 시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이다. 이거 왜 해요, 선생님? 이 자리에 interesting 써놓고 맞냐 틀렸냐? 반대로 interested book 해놓고 맞냐 틀렸냐? 흥미를 느끼는 책이야? 어? interested book 하면 흥미를 느끼고 있는 책이란 이상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interested book이 아니고 interesting book을 읽고 I am interested 당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빨간색. 자, 이거 희가 답이 되게 해주세요. 디스. 희가 답이 되도록 하라는데 꼭 디스를 왜 넣은 거야? 희부터 시작을 해. 어, he is a famous actor. 뭐라고요? He is famous actor. He is a famous actor.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 아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락커가 뭐던가요? 사물함, 잠궈놓는 장소, 락, 자물쇠 또는 잠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함 안에 책 세 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many books are there in the locker? How many books are there in the locker? 사물함에 책몇 권이 있니?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교실은 뭐든가요? 수업. 네? 교실이 뭐? 교실이 뭐냐고요? 클래스룸. 클래스룸. 수업. 수업. 애프터눈. 오후. 저녁은. 저녁 때 인사 뭐라고 한대요? 굿 애프터눈. 다음 인사가 뭐예요? 모릅니다. 조사해 보시고요. 오케이. 예? 그럼 C 가겠습니다. 보기처럼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 쭉 읽고 해서. Sally is a dancer. She isn't a singer. 그래서? Sally는 춤추는. Sally는 댄서다 이러면 되지 뭐. 댄서가. 그냥 가수가 아니라.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You're weak. You're not strong. 네, 이것도 되고 딴 것도 되는 것 같은데. You aren't. You aren't strong. 네, 계속해서 2번. Rocks are hard. They aren't soft. They aren't soft. John is in the pool. He isn't in his room. He is not in his room. 4번. Steve and I are handsome. They aren't ugl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 고쳐오시고요. 됐습니까? 네.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계속해서 D 하겠습니다. There are boots on the lake. 오케이. 이렇게 했어. A가 이런 말 했어. 그럼 B가 뭐가 궁금하냐? 몇 대가 있는지 궁금하대요. 좀 이따 해주시고.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There is a big club on the wall.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n't a milk bottle in the refrigerator.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